곰치가 굉장히 좋은 식물인데, 자, 곰치가 수도권에서 어디까지 되죠? 경기도까지 됩니다. 경기도 어디까지 되죠? 그렇습니다. 양평은 어떤 지역입니까? 물이 맑고. 양평은 해발 고도가 그래 좀 높은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여름에 열대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권 이쪽 경기도 시흥 뭐 성남, 안양, 군포, 화성 지역은 열대야가 많잖아요. 그죠? 지난해에는 너무나 힘들었죠. 저도 겁나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추위는 강한데 더위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가잖아요. 건강검진 가면은 사람 많고 이 폐쇄된 데 가면은 순간적으로 땀이 쫙 나버려요. 그러면 혈압이 엄청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깜짝 놀려갖고 저 뒤로 같이 있다가 다시 한번 하자 그래요. 그래도 또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재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이제 정상으로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한 세 번을 겪었어요. 여태까지 저기 하면서. 그런데 열대야로 인해서 곰치가 여기에서 되지를 않습니다. 저기 저 강원도 곰치가. 그러면은 정말로 안 될까요? 되는 품종이 있습니다. 되는 품종이. 그러면 거기에 곰치에서도 여러분들이 곰치 종자를 혹시라도 구입을 하실 때, 묘를 구입하거나 저기를 구입을 하실 때, 곰치를 어디 곰치에 오면 한대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한대리 알죠? 평창 한대리 강원도 그쪽 한대리 곰치를 구입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요 곰치 그 한대리 곰치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곰치 씨앗을 미국으로 수출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몰랐죠? 예, 엄청나게 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15년 전에 그걸 보고요. 이렇게 이 양반이 딱 가서 하우스가 뭐 한 6, 70m가 되는데 한 다섯 동이 곰치꽃이 쫙 가을에 피었더라 말이어서, 야, 이사님 이렇게나 많은 종자를 받나? 이 씨앗을 받아서 과연 우리나라에 다 퍼지겠다는 건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럼 뭐 너무 우리나라는 어쩐다? 땅덩어리졌고 인구가 한정돼 있고 수요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과잉 생산을 하게 되면 어쩐다? 폭락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급 조절이 잘 맞아 떨어져야만이 서로 먹고 살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좋다 하면은 뭐든 방송이고 뭐고 막 저 뭐나 하면은 밀어붙이니까, 먹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방풍 좋다고 전부 다 방풍 심어봐요. 누가 먹겠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렇지만은 오늘 방풍을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그 내가 좋다 해도 내 말은 듣지 않고 재배 좀 안 할 것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좀 돈 좀 물어보시라고 내가 오늘 얘기한 거예요. 그럼 곰치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났더라.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사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뭐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야. 이 곰치 씨앗을 왜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합니까? 예, 계약이 다 돼 있어요. 예? 계약이 다 돼 있어요. 예, 미국으로. 야, 이게 외국자더라고. 외국자, 그죠? 외국자요. 그래서 미국으로 다 이제 곰치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아, 또 곰치 생각나니까 또 이제 오늘 가면 바로 이제 또 우리 조직들을 다 이제 또 호출을 시켜갖고 이제 또 이 쫑크를 좀 줘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요 적곰치라는 것이 있어. 이거 비밀인데 이거 말이에요. 예, 적곰치라는 것이 있어요. 나 이제 나중에 이제 올해 이제 내가 구해갖고요. 그 어디 민가에가 매포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를 한다 이제 뇌물 공세나 어떤 이제 압력이나 이런 걸 해서 매포기를 가져오라 해서 제가 종자를 채종을 해야죠. 제가 또 종자 채종하는데 일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적곰치는 왜죠? 적곰치는 적색을 띠니까 얘도 뭐라 안토시안 색소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또 똑같은 곰치라 해도 그죠?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곰치를 그때 그래서 애국자라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그럼 왜 미국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점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종을 확보를 하고 있는 추세가 안 합니다.
그래서 다 넘어갔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넘어가면 뭐 죽일 것을 안 오나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좋다 하면요. 요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직구가 돼갖고. 근데 아랫게 같이 무슨 껍질째 다 오는 그런 직구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나는 알리바바 같은 그런 회사에서 그렇게 왔을까 하는 것은 지금도 의심이 가지만은 그렇지만은 여기 이런 씨앗을 공급하는 이 씨앗은 독일의 젤리토 회사에서 공급을 합니다. 젤리토 회사에서 공급을 하는데 거기서도 곰치를 공급을 합니다. 씨앗을요. 공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거의 전 세계에 있는 꽃 씨앗들은 독일의 젤리토 회사에서 많이 공급을 해요. 곰치도 가을에 꽃이 화려하고 향이 나기 때문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곰치를 굉장히 많이 4년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연구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쨌다 2년 만에 바뀐다 부서가. 그래서 연구 결과가 그렇게 빨리빨리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2년만 기다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철쭉과 신품종은 어디서 나온다? 제일 많이 나온다? 에바다에서 나온다 가신 분들은 오늘 저에 가시면 참 잘 오실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잘 오실 거예요. 그래서 2년만 있으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곰치를 왜 연구를 했냐? 왜 이게 서울수 안 되냐 이거예요. 서울수 안 되냐. 그래서 또 저희 지인들이 많이 전국에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로 가서 어떻게 하느냐. 제주도는 거기가 다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함부로 가서 이걸 키우다가는 어떻게 된다? 구속됩니다.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뭡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좀 그렇게 많이 원화가 안 됐어요. 근데 나는 키우지 않았고 씨앗을 채종을 해왔어요. 씨앗을, 제주도 곰치를. 그런데 씨앗을 채종을 해오면서 곰치에 대해서 이쪽에 곰치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앞으로 너는 귤 하는 것보다는 이 곰치 재배해놓으면 대박 터진다 해라. 말 듣습니까? 내 친구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귤이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쌌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보냈다? 귤이 싸서 수요 조절하려고. 그렇죠. 감벌도 있죠. 감벌도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어디로 보내냐? 수만 톤을 북한으로 보내줬잖아요. 수급을 조절하고 감귤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사서 북한으로 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누구만 먹을 거세요? 당 간부들만 먹겠죠. 뭐 안 보나 뭐 많아. 어디 북한 농민들이 뭐 서민들이 먹어 봤겠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많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감벌을 하기 시작하고 품종 개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 내 친구한테 야 너는 이거를 해갖고 너는 금방 놀 생각 절대 하지 말아라. 우선 한 500평만 심어라. 500평만 심어놓고 이걸 따서 횟집은 횟집은 다 돌려줘봐라. 응? 이 방풍하고 한번 돌려줘봐라. 분명히 된다. 듣기는 뭘 들어요? 안 들어. 지금 버스 운전하고 있어요. 버스 운전하고 있어. 그게 지금 편하다는데. 그래서 야, 나 같으면 버스 운전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공항에서 호텔까지 데려다 주는 버스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 뭐 10시에도 끝날 적 있고 11시에. 야, 너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재산도 있고 땅도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 수 있는데 뭔 버스 운전을 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술 못 먹으면 또 누구하고 길가에 하고 막 그러는가 봐. 이제 동료들한테 사정해갖고 야 오늘 좀 오전만 해줘. 내가 다음에 오전까지. 이게 뭐 재미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곰치를 내가 공부를 하기 전에 제주도에 그 곰치를 하러 갔냐? 제주도에서 80년대에 일본으로 수출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걸 누구한테 듣고 비행기를 타냐? 공교롭게도 우리 집에 일하러 온 아저씨가 제주도에서 엄자를 따다가 걸려서 벌금을 많이 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엄자를 따느냐? 그러니까 엄자가 뭐 따니? 그러냐? 그런 걸 많이 찾으러 다녔다. 그럼 혹시 곰치도 아니야? 곰치는 옛날에 많이 수출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쪽 지역에서 많이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이제 씨앗도 수집하고 농가도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이제 뿌리를 털어서 위로 올리기 시작했고 재배를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잘 돼요. 더 위에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곰치는 내한성에는 다 견뎌요. 추운 데서는 다 견디는데 여름에 내세성에는 다 약해요. 특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열대야가 들어갔을 때는 얘들이 이 고온 다습으로 인해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강원도 지역은 어떡한다? 장마철이지만은 고온 다습에도 야간 온도가 시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은 25도, 26도가 가버리니까 얘들이 숨이 꺽꺽 막혀서 그냥 못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주도 곰치는 살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주도 곰치는 이거 이제 아무래도 제주도 곰치 아는 사람들도 많이 팔아먹겠네요. 제주도 곰치는 입이 두꺼워요. 입이 약간 두껍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곰치도 마찬가지로 체종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금방 햇순이 자라서 제기하는 곰치. 그래서 우리 배드에서 제가 사실은 배드를 한 세 개를 한 그 땅에 있는 것을 겨울 동안은 놔둬요. 땅에 있는 걸 놔두었고 이제 봄 초봄이 됐을 때 이제 땅이 풀어질 때 그놈을 캐서 10cm에다가 하나씩 다 심어요. 이제 이만큼씩 마디를 쪼개서. 그러면 얘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 집에 잘라다 주면 막 사람들이 막 다 줍니까? 못 주잖아요. 한 테이블에 몇 장씩만 주는 거라 이제. 그런데 정말 다 맛있다고 고기를 싸 먹는 거. 실질적으로 맛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산마늘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산마늘은 어떻게? 타산성이 안 맞아요. 예. 타산성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꿈꾸고자 하는 부를 제대로 창출을 할 수가 없어요. 단, 저 뭐라 하면은 좀 유유지 땅이 막 수만 평이 된다 가면은 이쪽 따고 이쪽 따면 몰라요. 왜 안 맞냐면 잎이 세 장에서 두 장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장만 따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발부가 형성이 돼서 또 씨앗이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곰치는 가을까지 계속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로는 잎이 두껍다. 잎이 약간 두껍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노지 월동이 잘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하면 내가 다시 또 시작을 할 건데요. 그동안에 또 뭐냐면 제가 또 그 화성에서 또 남의 땅도 좀 임대를 해서 하우스를 상당히 평수가 컸었는데 이제 다 비워졌어요. 비워주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 땅만 갖고 하고 일부만 조금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곰치가 한 몇 폭이 남고는 다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제주도 적곰 아니 저 또 강원도 그 적곰치가 들어오면은 이 제주도 거하고 교배를 시켜서 이제 신품종을 또 만들어낼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월동도 되면서 안토시안 색소가 많은 걸로 이제 제가 이제 재배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재배에 또 괜찮은 품종이 또 있어요. 감국이 괜찮을 겁니다. 감국. 그 다음에 구절초. 감국은 왜 괜찮냐 하면요. 차로, 차로. 요즘은 꽃차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보면 꽃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 발달이 되어 있는지는 몰랐어요. 가마가 막 이래, 이래, 이래 막. 그런데, 그런데 중국에 그 뭐라 하면 꽃차는 가면 될 수 있으면 다 사오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색소도 많이 넣은 것 같더라고요. 네? 색소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오지 마시고 요거는 그냥 집에서 해잡수셔도 돼요. 만약에 이제 옥상에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밭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주위에 그냥 밭에다가 심지 말고 언덕이라든가 또 옥상에 그냥 달아나 이런 데다가 심어놓으면은 그래도 겨울 내내 따먹을 수 있는 양은 충분하게 나옵니다. 근데 감국 중에서도 산국을 하시면 안 돼요. 산국은 적습니다. 꽃이. 그래서 꽃차로 하기는 좀 폼이 안 나요. 근데 감국은
50원짜리 지금 현재 동전 있잖아요. 50원짜리 동전만큼 큽니다. 그래서 이 꽃이 완전히 만개해서 잎이 시들어지기 전에 아침에 채종을 해요. 꽃잎을 다 따요. 따가지고 뜨거운 물에 소금물을 팔팔 끓여요. 아주 뜨겁게. 뜨겁게 끓여서 식혀줘요. 식혀준 다음에 손을 딱 넣었을 때 미지근하다. 그럴 때 소금물에다가 얘를 잠깐 담궈요. 담궈서 꺼내면은 거기에 있는 병균들이 죽습니다. 소금물이니까. 예를 들어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떠요. 그러면은 그거를 떠서 다시 물에 씻어서 음달에다가 펴서 말려서 나중에 이제 그 냉동실이라든가 이런 데 넣어갖고 물을 끓여서 일회용 컵에다가 꽃을 하나 딱 넣고 뜨거운 물을 슬슬 주면은 국화가 확 피어나죠. 구조초까지 확 피어납니다. 그러면은 커피 먹는 것보다는 훨씬 건강에도 좋고 또 여러분들 또 몸에도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오면 이제 끝나죠. 제가 이제 만병초 심기만 하면은 이제 제 올해 이제 그 여러분하고 저 뭐나 하면 공부한 시간은 끝나기입니다. 금시초에 대해서 이제 공부. 이거는 국화과 식물입니다. 그런데 국화과 식물인데 꽃은 노란색으로 피는데 꽃은 되게 똥냄새가 나요. 똥냄새가 나. 예? 아니 금시초는 안 갖고 왔습니다. 금시초는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왜안 갖고 왔냐면 너무 일찍 공개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비밀도 숨겨주고 야, 금시초가 어떻게 돼? 인터넷 쳐보세요. 금시초문이네요 하고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렇게 나올 거면 항상 금시초여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오키나와 현에 있는 그 아마미 섬을 이제 지금 들어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여러분한테 공부를 시켜야 돼요. 또 왜냐하면 다른 또 시도 금시초에 대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럼 왜 내가 이러한 것을 하느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약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몸에 좋다는 것은 국가간을 구분을 하지 않고 다 선호를 하고 수입과 수출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동남아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라고 하는데 얘도 보면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명월초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명월초에 하도 이제 뭐 언론이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데를 봐서 다 아실 겁니다. 명월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명월초는 잎이 양 앞면 뒷면이 다 녹색이잖아요. 그런데 금시초는 그 뒷면이 자색을 쫙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시안 색소가 많아갖고 그 안토시안 색소로 인해서 그세 명의 가고시마 대학의 가고시마 대학하고 또 가고시마의 준신 대학하고 그 학자들이 박사들이 세 명이서 연구를 해놓은 거에 보면은 간에 좋고 또 간에 좋고 그래서 노화를 억제를 시킨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신문까지 다 갖고 왔는데 다음번에 제가 이제 신문까지 오늘 뭐 그걸 가지러 간다 해놓고 차에 실고 가놓고도 못 했네요. 그래서 번역을 다 해서 이제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하나씩 들여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볼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혈압을 조절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많이 먹는가 봐요. 그래서 왜 이제 그 가면 가고시마의 대학 두개 대학에서 이걸 연구를 했냐면은 왜 그쪽에 있는 아마미 섬 사람들이 90세 이상 장수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아마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아마 연구가 진행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갖고 지금 아마 그쪽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본토를 공약을 하려고 다양하게 가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도 만들고 뭐 저기 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2월 15일 날 이제 또 가고시마를 통해서 이제 야쿠시마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섬에를요. 이제 거기에 가면 이제 또 제가 아는 또 이제 또 일본 아버지의 어머니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주차장에 딱 차를 세웠는데 주차장 옆에 뚝방에가 이렇게 뚝방이 있으면 이게 막 금시초가 막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금시초를 내가 한 3년 전부터 구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썼었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한테 아 형님 이거 내가 꼭 좀 구하고 싶다. 근데 이게 어디 책자에 나오냐면은 사카다 다네. 뭐 이 종자 회사마다 이게 굉장히 가격이 센 가격으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거 한 포기만 갖고 가면은 삽목하면은 예? 삽목하면 대박 터지겠는데 구할 길이 없어서 고민하는데 에이 형님이 그러는 거야. 아 이쪽 지역에서는 그 없다 이니까 아무리 센터에 가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하고 그 다음에도 가니까 아 이거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못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었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얘기했는 거 말이에요. 작년에 뭐 종자 회사 그 포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연구하는 포장을. 이게 종자에서 실험을 해서 이제 그 포장에서 재배를 해서 씨앗도 만들어내고 연구를 하는 포장을 가게 돼요. 근데 유명한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그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담당자한테 그랬어요. 이 보니까는 딱 돌아보고 딱 오니까는 아니 이게 이만큼 포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금시초가. 이야 이게 금시초 문의가 있었구나. 내가 딱 한 거는 불렀죠. 에 부장님 이거 지금 11월 중순쯤 왔었는데 이거 곧 지금 설이 내리면은 이게 없어질 건데 요 좀 내가 좀 끊어가면 되지 않겠냐 이거는 끊어가라는 거예요. 아 괜찮다고 끊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의 거 끊어오기에 좀 그래서 욕심에 좀 막 나서로 그냥 확 많이 비워왔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끊어와서 이제 또 우리 이제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나는 삽목만 조금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또 먹어보려고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잊어버렸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나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트레이에다 꼽아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 애를 시켜서 아니 일본으로 메일을 보냈어요. 형님 금시초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그 말로 아이 자료가 왔는데 이게 막 엄청나게 이게 좋은 거라요. 그때는 이미 이제 또 서리가 내려서 그 집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이제 다 얼어버렸죠. 이제 추위에는 약하니까 명월초가 추위에는 약하면 서리만 내려도 다 죽어버리면 아이고 이게 막 얼마나 또 화가 나든지 이제 이거 큰 돈을 벌어야 될 것을 지금 놓쳐버렸다는 생각이 막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놈을 삽목을 계속 하면서 이제 늘크고 있는 판이었는데 이제 2월 15일 날 야쿠시마에 이제 그 아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하는 집에 주차장에 딱 걷더니 말로 이게 이제 이렇게 뚝방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먹었냐니까 한 3년인가 4년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바로 이걸 들여와갖고 뚝방에다가 심어놓고 매일 같이 따잡수시기 시작하는 건 게 딱 뭐 염소가 뜯어먹는 자국같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냐니까 굉장히 약효가 좋고 오시데스 그러는 거예요. 맛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녁에 덴뿌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녁에 덴뿌라는 해서 봤는데 맛은 뭐 별로더라고요. 맛은 별로인데 건강에 좋다니까 그냥 먹어봤는데 아마 바삭바삭하게 튀기면은 좀 식감이 있이 튀기면은 아니면 거기다가 또 양념을 해서 그 튀겨놓으면 아마 괜찮을 것 같기도 하는데 굉장히 뭐 국수를 삶는다든가 뭐 젤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데 이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구시마 대학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장수 비밀을 밝히다가 이제 이 약초가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막 유명세를 타갖고 그 다음날 또 마침 이제 차를 몰고 이제 내가 이제 그 섬을 이제 하루 종일 돌아야 돼요. 야쿠시마라는 섬이. 차를 가지고 일주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우리 지인들을 데리고 이제 제가 운전을 해서 하루를 돌고 왔는데 방에 딱 들어가니까는 야 리사 와보라는 거예요. 갔더니만 신문을 딱 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 신문이 신문에 그날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을 아버지 신문 파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그 신문을 세 부를 사갖고 와갖고 지금 두 부는 다른 또 종자 회사에다가 주고 한 부를 갖고 지금 제가 번역을 해서 지금 다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다 그 제기를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시초가 명월초보다도 더 훨씬 뜰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당뇨를 많이 갖고 있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한 3년 전에, 3, 4년, 작년, 아니, 재작년, 또 작년에도 전화를 하니까 1월달, 1월 초에 이제 꼭 이제 전화를 제가 해요. 건강하시니까. 그때마다 울었어요. 저를 보고. 그래서, 아이, 일본에는 아버지만 사귀어놓으면 꼭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아버지라고 한 부른 사람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카다 정묘의 이제 이와사라 선생이라고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느냐. 그 양반 딸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니까 이 양반이 엄청 좋아하면서 자기 집까지 데려다가 밥을 해먹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년을 사귀었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삶 성질이 급해요. 성질이 급해. 굉장히 건강하신 것도 가면은 몇 년 있다 가보면은 돌아가시고 없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좀 어디 아프고 병원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성질이 급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아 정말 제가 여러 사람을 느꼈어요.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뭐 죽을 때는 그냥 콱 가보는가 봐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뭐 그래서 나도 사실은 이 섬에 아버지도 돌아가신 줄 알고 한 2년 동안 그렇게 새해 인사를 하면은 우시길래 아이고 이제 일본에 가면 절대 내가 이제 아버지 안 만든다 가짜 아버지는 안 만든다 그런데 공항에 딱 내렸는데 나를 태우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이거를 많이 잡수신 거야. 매일같이 뜯는데 하여튼 가보면은 제가 사진 좀 찍어올 걸 그랬어. 염소가 뜯어먹듯이 계속 뜯어먹었더라니까요. 아주 매일같이 아주. 그래서 예? 그 방법도 이제 다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냥 채소니까 고기 싸 먹을 때도 좋고 또 뭐나 하면은 나물로 굉장히 좋습니다. 명월초 여러분 나물 안 해봐 잡수셨죠. 그런데 나물을 할 때 명월초로만 나물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나물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시금치라든가 이런 나물을 하잖아요. 또 방풍나물이라든가 하잖아요. 그러면 명월초도 아파트에서 키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리적인 것보다는 집에서도 먹을 수도 있고 영리적으로 한 것을 오늘 제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다 월동이 되는 품종이에요. 그런데 명월초는 월동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집에다가 화분으로 심어놓으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릇만 잘 주고. 요즘은 또 우리나라에 비료가 많이 발달돼 있어갖고요. 비료 여러분들이 공급받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 명월초를 잎을 따다 그것만 갖고 하려가지 말고 부추를 예를 들어서 묻힌다 할 때는 부추가 가늘잖아요. 채를 썰어야죠, 얘는. 그래서 같이 약간 데쳐서 묻혀주고 시금치 할 때도 시금치하고 짬뽕을 해놓으면은 조금만 많이 하지 말고 짬뽕 해놓으면 시금치 나물인 줄 알고 그냥 먹게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양한 채소를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준신대학의 그 호익겐 교수님과 그 양반도 하는 말이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도 역시 과대 복용하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 해도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맨날 섭취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균형을 맞춰서 먹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에 가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가보고 말겠잖아요. 90살이 다 넘는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장수 국가로서 일본을 그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일본을 그 앞질러 가고 있고 시골에 가면 그래도 나이 드신 정말 그 저 할머니들이 지금도 이거 끌고 돼지고기 받으려고 전부 다 다 뭐 모여들고 하는 걸 보면은 아 왜 우리 어머니는 또 급하게 돌아가셨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후회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어머니보다는 다 나이가 적으신 분들이지만은 그래도 그 비슷한 분들도 살아계셔서 말씀이 또렷또렷해.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머니가 생각나서 많이 울었죠. 거기 가니까 또 노래방도 요즘은 뭐 시골에 뭐 그 저 마을회관이 아니더만요. 호텔이더만 완전히 뭐 막 불도 막 뜨뜻하고 뭐 온갖 먹을 거는 냉장고 몇 대가 다 들어있어요. 아주. 그래서 그 뭐냐면 2월 달인데도 작년에 잡았던 그 밴댕이가 있다고 해갖고 그걸 또 회로 해주는데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랬으면서. 여러분 이 부추는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방풍은 풍을 예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잡수시고 만약에 종자가 필요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하시고 그래도 못 구하것이 한다는 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택배로 보내드릴 수는 없고 우리 집에 오시면 두 포기에서 세 포기는 그냥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와갖고 주러 가면 그것도 저도 좀 곤란하니까요. 두세 명 오시면은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